평지 저편. 제왕의 관좌처럼 거칠 것 없이 솟아오른 산. 장중하고 매서운 눈매로 영암을 품고 부드럽고 순한 가슴으로 강진을 보듬고 섰다. 인간사 숱한 이야기와 삼라만상을 열쳐 세상과 마주한 월출산. 하늘에 홀로 솟구쳐 나지막이 세상을 굽어본다. 유염한 여인처럼 아슬아슬 산세가 변화무쌍하고 그 선이 아름다운 산. 영암 땅 어디에서건 월출산은 풍경의 주인이 된다. 월출산 서쪽 끝 산봉우리 기슭에 자리한 도갑사. 봄을 머리에 인 나무는 봄바람에 신이나 몸을 흔들고 천년 석탑은 점잖이 절을 지키고 서 있다. 영암 월출산 도갑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500년 전에 도성국사께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국보 50호 해탈문을 비롯해 또 마의 부처님 또 보물 또 지방문화재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국보와 보물을 많이 소유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영암은 또 도갑사와 더불어서 또 영암의 왕인 또 벚꽃축제를 더불어 여러 가지 영암의 지금 활성화를 이렇게 같이 사찰하고 돕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갑사에 많이 찾아오셔서 좀 넉넉한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비춰가시면 이 봄 기운을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다 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월출산이 품고 있는 무아의 세상 속 산은 절을 품고 절은 암자를 거느린다. 해탈문 이곳에서 잠시 속수의 번뇌를 벗고 반야의 검과 마주한다. 유연한 돌계단에 자리한 소용돌이 문양이 선승의 마음을 밟고 선 듯하다. 이채로운 300년 석조는 제 큼을 뽐내지 않고 조용한 물소리로 마음을 다스린다. 도갑사 곳곳은 속세의 시름과 비켜서 있다. 산깃을 옹색한 곳에 아담하게 서 있는 미륵전. 화려한 꽃살문 넘어 미륵의 세계가 기다린다. 몸체와 광배가 하나로 조각된 석조 열애좌상에 강건하고 훈훈한 미소. 투박하지만 중생의 마음을 내려보는 듯하다. 그리고 그 온화한 눈길 아래 서면 속세의 짐은 물처럼 또 바람처럼 잠시 산 안에 묻힌다. 도갑사 산자락 요란스런 억새를 비집고 희귀식물 끈끈이 주걱이 모여앉았다. 낮은 골짜기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신비로운 생명력. 월출산의 정기는 자연을 호령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한일 교역의 선봉에 섰던 왕인 박사 그리고 월출산을 둘러싼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 영암. 이곳에 왕인 박사의 소통과 상생의 정신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다. 왕인 박사는 약 1600년 전 백제시대 사람으로서 오경 박사라고 불렸는데 그때 시절에는 이 경서에 능통한 사람을 이 박사 칭호를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왕인 박사가 이 백제의 우수한 문물 이런 것들이 이 일본에 전해져 가지고 일본이 국가당 국가로서
그 발전을 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이 왕인에 대한 유적이 없지만 일본 내에 왕인의 묘, 또 오사카 지역에 왕인의 유적, 백제인의 유적들이 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도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출산의 정기를 품고 2200년 역사를 이어온 영암. 그리고 그 한켠에 늘어선 왕인 박사의 수많은 흔적들. 그 옛날 그가 바라던 세상을 상상케 한다. 2200년 역사의 실타래 안에 마주선 구림마을, 영암도기박물관. 이 지역의 다양한 출토 유물을 비롯해 고대 영산강 유역, 통일신라시대 도기 생산의 기록 등 역사와 규모만큼 이곳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 옛날 달을 빚는 모습이 이러했을까? 도기를 보듬는 정성어린 눈길이 청천의 달을 어루만지는 듯 조심스럽다. 저희 영암도기박물관은 여기 우리 구림마을에 위치한 구림도기 가마터의 역사성을 토대로 설립되었는데요. 이 구림도기 가마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림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화도의 유약을 바른 시도를 한 지역으로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기박물관을 세웠고요. 예로부터 흙과 소나무가 많았다던 구림마을. 아이들의 눈이 흙에 멈춘다. 아이들의 손이 소나무가 키워낸 흙에 닿는다. 흙은 선조의 자취를 전하고 작은 손길은 저마다의 정성어린 의미를 빚는다. 도기 체험을 해서 색다른 느낌과 새로운 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꼭 추천해볼 만한 재미있는 경험 같습니다. 도자기를 직접 만지고 느낀다는 게 재밌고요. 도자기를요, 제가 처음 만들어봐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쉽고 재밌어요. 길은 산을 가로지른 뒤 또 다른 길 위에서 만난다. 그 길 안에는 역사의 숨결과 한이 서려 있다. 전남 강진과 영암을 잇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길. 발걸음 닿는 곳마다 못다한 이야기를 품고 하늘을 찌를 듯한 편백나무엔 고려 청자만큼이나 푸르스름한 서러움이 묻어난다. 다산의 유배길은 넉넉한 흙길로 길손을 맞는다. 걸음을 뗄수록 느껴지는 색다른 풍경과 역사의 흔적이 오롯이 묻어난다. 지푸른 실록과 녹음으로 가득 찬 길. 길손은 그날의 서러움을 길 위에 앉아 풀고 오랜 세월 유배길을 지켜온 늙은 나무는 말 못할 사연을 품은 채 하늘 가까이 서 있다. 음다홍 음주망. 다산의 훈도가 멈춰선 곳. 다선 이한영의 생가다. 찻잔에 물이 떨어지듯 뜰 앞에 떨어지는 빗물이 길손의 마음에 향기를 더한다. 찬물을 끓이는 동안 숨을 고르고 찻잔에 떨어지는 물소리와 차향에 마음을 고른다. 그리운 벗과 군자의 덕을 나누는 마음이 이러했을까? 다산과 초이 선사로부터 차의 명맥을 이어온 이한영 선생의 마음과 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오미가 가슴까지 퍼진다. 할아버지가 차를 하셔갖고 차를 판매만 하신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났을 거야 아마. 판매만 하셨다면. 그런데 일본 그저 문부선? 이라든가 이 예리지라는 분이 찾아와 갖고
이 할아버지한테 탈을 만드는 소식을 글로 적어갔다. 할아버지가 네. 글로 적어줬다. 아, 네. 이것이 가장 큰 거야. 일제 강점기 월출산 자락에서 우리 차의 전통과 다도의 맥을 지켜온 다인. 일본 명인의 저서에도 그의 향기가 스며 있다. 월출산 아래 초록빛이 가득하다. 차 향기 파도치는 이곳에 서면 차는 대자연이 준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던 누군가의 예찬이 떠오른다. 안개를 걸러주는 풍차는 미술품이요. 눈이 시린 광활한 차밭, 푸른 잎사귀 하나하나에 쏟아지는 손길은 제자식을 챙기는 어미의 마음 같다. 찻잎들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발길은 갯벌 향기에 다시 멈춘다. 월출산 여행길에 만난 진미를 어느 누가 지나칠 수 있을까. 남도 최고의 맛으로 손꼽히는 갈락탕. 구수한 한우 육수에 밤 대추 푸짐이 얹고 싱싱한 낙지가 어우러져 한바탕 잔치를 벌일 때면 그 맛이야 맛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다. 한우 특유의 깊은 맛에 뻘쑥 인삼 낙지의 향긋한 조화. 금강산을 쏙 빼어 닮은 월출산의 맛이다. 갈락탕과 함께 10여 가지 젓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인장의 후덕한 인심. 투박하지만 인정 넘치는 월출산의 그 마음마저 꼭 빼어 닮았다. 옛날에는 여기가 청와대 속개였고 여기가 서전이 있었어요. 서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를 저 강진으로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강진 가서 갈비를 사가지고 여기가 낙지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갈락탕이나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애기들을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이 갈비를 그래갖고 이 갈락탕을 딱 끓여갖고 낙지를 넣으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락탕으로 이름을 지자고 그랬어요 내가. 강진 쪽으로 내려앉은 월출산의 모습은 부드럽고 순하다. 바위산의 또 다른 면모다. 부드러운 산자락 아래 자박자박 돌담길을 끼고 걷다 보면 시인 김영랑의 생가와 마주한다.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린다던 시인의 찬란하고 슬픈 봄. 모란이 주인을 대신해 이곳을 지키고 있다. 갸냘프고 질긴 서정을 노래한 영랑의 시심은 생가 골목 끝 시문학파 문학관으로 이어진다. 시의 향기를 머금은 곳. 순수 서정시로 가장 빛났던 1930년대 시문학의 발전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영랑과 시문학파를 잇는 연결고리 시문학지. 이 땅의 순수 문학과 현대시의 아름다움을 이끈 문학적 동력이다. 시문학 이전에는 자기의 감성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를 쓰지 못하고 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속에서 소위 카프라는 그런 사상에 얽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순수 우리 한국의 문학을 정리하고 우리 한국의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 저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셨죠. 특히 우리 김영랑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쪽 남도에
그 순수한 그 토석어 사투리를 그대로 이 시에 표현을 해서 참 남도의 정서가 넘치는 그런 시를 많이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12엽 봄이면 영랑이 그토록 기다리던 모란이 웃고 섰다. 영랑의 시만큼이나 정겹고 눈부시게 아름답다. 영랑의 생가를 벗삼아 이웃하고 있는 사이제. 서글픈 마음으로 찾아든 곳이다. 이 사이제는 네. 본래 다산스님 오기 전에 주막거리 쉽게 말하면 그런 집이었어요. 사 생각은 맞게 하자. 사 모 용모는 단정히 하자. 언 말은 짧게 해야 된다. 동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네 가지를 잘 살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사의제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그 사의제라 이렇게 현판을 걸고 제자들을 이렇게 와서 가르치게 됐어요. 주막에 마련한 다산의 최초 유배지 사의제. 땅 설고 물 설은 강진 땅은 하루아침에 내쳐진 다산을 보듬어 놨다. 죄인 다산을 반겨주던 주모와 이곳 주막집. 오늘도 여행자의 지친 몸이 쉬어간다. 흙길과 돌계단을 몇 걸음쯤 지나 도착한 다산 초당.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학문을 집대성한 곳이다. 지금 다산 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산 이름이 원래 다산이었어요. 뭐 호는 특별히 누가 지어준 건 아니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자기가 어떤 글씨를 쓸 때 글을 쓰고 다산에서 약용 뭐 이렇게 네. 이제 쓴다든지 그래서 다산이라는 그 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유배 생활 중 10년을 이곳에 머물렀던 다산 정약용. 바닥에 얽혀있는 소나무 뿌리처럼 다산의 사상도 이곳에서 뿌리를 뻗었다. 다산 사경은 다산 선생님이 직접 여기 계시면서 저쪽 보면은 바위를 갈아서 직접 쓰시고 새겼다는 정석이라는 정석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경으로 하고요. 또 옆에 그 집 모퉁이 돌아가면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나오는 약천이라는 그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천, 그것을 이경,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돌, 이 돌은 부뚜막, 차를 끓이는 부뚜막이다. 이 돌 위에다가 설방울 놓고 불을 붙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전자를 걸어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를 끓여서 자시는 거예요. 아마 이 초이선사, 이런 분들도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 다조에서 차를 끓여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연못이 있는데, 연못을 연지석가산,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냇가에서 돌을 모두 주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을 저쪽에서 이제 대로 끌어와서 폭포를 만들었는데, 그 폭포를 비류 폭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초당과 또 저쪽에 보이는 서암. 서암은 제자들의 숙소입니다. 한켠에는 서고, 책을 보관했던 서고가 있고, 저쪽에 가면 이제 동암이 있습니다. 동암에는 다산 선생님 기거하시던 그 숙소.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보배로운 정약용 선생님이 기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보정삼방, 보배로운 정씨, 즉 정 선생님이 계시는 삼방이다. 그래서 보정삼방이라는 추사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신 또 그런 형판이죠. 동아매가 있습니다. 다산이 이룬 실학의 성취는 어쩌면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학문을 세우고 제자를 교육했던 곳. 강진은 다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초당에서 백년사까지 오가는 길은 호젓하다. 이 숲길을 오가며 다산과 해장 스님이 학문과 사상, 차를 나누었다는 곳. 특별할 것 없는 이곳에서 다산과 해장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예, 다산 선생님께서 여기를 한번 놀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산 선생님은 저건너에 있는 그 다산 초당에 계셨고 회장 선사께서는 여기 백년사 주지로 계셨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서로 이렇게 학문을 교류하고 이 나이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학문적 동기로서 이렇게 교류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평생 벗하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다.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 눈부신 월출산 자락에서 만나 도타운 우정을 나눈 다산과 해장 선사. 그들의 진한 울림이 월출산에 하염없이 울려 퍼진다. 아침 하늘 불꽃 같은 기상은 눈부신 역사가 되었다. 삼라만상 끌어안은 자연은 인간 세상의 위로요, 또 다른 진리를 낳았다. 복잡한 속세의 한가운데 우뚝 선 월출산.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는 영산으로 그렇게 하늘 밑을 지키고 섰다.